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땅굴하다니까 진짜. 이게 게슈탈트 붕괴 현상의 무서움입니다. 땅굴하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말이 없죠, 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큐의 천재들 걱정씨의 일부. 불쌍한 걱정씨,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씨는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샐까봐 걱정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정원의 꽃들이 모두 말라 죽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걱정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가면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또 멀리 나가지 않으면 운동 부족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걱정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니, 걸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걱정돼요. 걱정씨가 말했습니다. 걱정이 좀 이상하죠, 지금. 걱정. 걱정이 뭐지? 걱정? 걱정하다? 이런 말을 썼던가? 이런 어감이었나? 이런 어리둥절한 게 생긴단 말이야. 걱정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 거야.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발음을 했었나? 걱정. 걱정하다. 걱정. 철자에 위화감이 생기죠? 걱정. 발음도 좀 위화감이 생겨요. 걱정. 자. 싸움을 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으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이상의 오감도 연작 중에 시제 3호인데요. 싸움. 싸움은 그렇게까지 없는데? 걱정하고 땅굴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싸움은 그렇게까지. 애매. 세계 MMO 콘테스트가 있다면, 아, 또 똥매려. 이거 신호인가 봐. 여러분들 똥안 나오면 읽어보세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 여기 나무 위키 들어가가지고 읽어보세요. 진짜. 읽다 보면 똥매려. 괄약근이 붕괴돼요, 지금. 풀리고 있어. 애매라는 애매한 단어에 참 애매하게 애매한 게슈탈트 붕괴가 애매하게 일어나는 것을 애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째 이 애매한 문장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애매한 게슈탈트 붕괴를 애매하게 일으키는데 애매하게 무시하자. 애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리게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돼.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배 위에서 배를 먹다가 실수로 먹던 배를 배 위에 떨어뜨렸는데 그 배가 배로 굴 이런 거는 배는 그렇게 게슈탈트가 나타나지 않거든, 네모나 이런 거는. 근데 걱정이 좀 약간 그랬고, 땅굴이 그랬습니다. 스위스. 이건 그냥 헷갈리게 한 거잖아, 헷갈리게 한 거. 스위스에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숲 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를 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삼성 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 씨의 숫기 있고 숭글숭글한 숫색 씨 삼성 소속 식산업 종사자 김산순 씨를 만나서 삼성 수산물 운송 수송 수색 실장에게 스위스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했던 것을 인정받아 스위스 수산물 운송 수송 과정에서 상해
삭힌 냄새가 나는 수산물을 수색해내는 삼성 소속 수산물 운송 수송 수색 사원이 돼서 살신 성인으로 쉴 새 없이 수색하다 산성수의 손이 산화되어 수술실에서 수술하게 됐는데 쉽사리 수술이 잘 안 돼서 심신에 좋은 산삼을 달여 슈르륵 들이켰더니 힘이 샘솟아 다시 아 진짜 똥매려 장에 되게 안 장에 되게 좋은 글이다 장에 되게 좋은 글이야. 다시 몸사려 수색하다 삼성 소속 식산업 종사자 김산순 씨와 셋이서 335 3월 33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싱싱한 샥스핀 스시와 삼색 샤시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싹싹 샅샅이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샥 싹 쓸어 입속에 쑤셔넣어 살피며 아,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이거는 게슈탈트가 아니야. 그냥 장에 좋은 글이야. 이게 읽다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비슷한 거네? 진 최종 보스 분석. 정리하면 페이크 최종 보스는 작중에서 명확하게 독보적인 최종 보스 보정을 받아서 최종 보스인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최종 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인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진 최종 보스는 앞서 최종 보스 보정을 받은 다른 인물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목적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최종 보스 보정을 받은 진정한 최종 보스로 정의할 수 있다. 마테오 꼬바치치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달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게슈탈트 붕괴 똥마려우면 똥마렵다 싶으면 게슈탈트 붕괴? 아 그건 아니지. 똥마렵다 싶으면 그냥 이런 글들이다. 그냥 경찰청 철창살이 이게 똥마려운 글. 경찰청 철창살 그거는 게슈탈트가 아니야. 이게 게슈탈트. 그리고 막 옛날에 막 뭐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땅굴 뭐 걱정 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진짜 이상해져. 래퍼들은 변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변비 때문에 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래퍼라는 직업을 안 가지면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래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안 받으시는데? 억지 유튜브각 넣으라고요? 그래? 알았어. 유튜브각 아닌 걸 보여줘? 자, 전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방송이죠. 유튜브에 안 올리거든요. 김구패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 쿠폰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올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의석품들은 왜 다 혼돈 내보낸 건지 모르겠어. 7코 2연업. 투기장? 투기장은 더보기 채널에 올라가요. 1렙 리롤을 안 배웠어요. 1렙 리롤 부려보이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법은 뭐야? 하는 법? 1렙 역능이 있어야지 하는 건가? 페르로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기계 용족 플라귤. 플라귤 사기잖아. 문 안 열려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비스트, 디몬, 엘리멘털. 비스트가 왜 이렇게 그거하지? 나 할 때 비스트가 계속 안 나와. 런트를 빌게요. 미라우스 이거 애니메이션 좀 줄여줘야 돼 솔직히. 그지? 폰스를 위해서. 폰스를 위해서 이거 괜찮죠? 봐봐. 팔아. 그럼 멀룩이 나와. 그럼 이거 사면 되잖아. 그래서 전투지장 나오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지? 그리고 이거를 찌꺼기 팔면 또 나오고.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팔아보고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아 이걸 사고 찌꺼기를 팔자. 근데 사면은 만약에 소금이 나와. 소금이면은 2가 되는 1, 2. 그래도 이걸 파는 게 낫죠? 이게 팔면은 2성. 아 2성이 또 확정은 아니네. 소금이 나왔네. 그래 소금이 나와도 이게 낫지. 소금 사자. 소금 사고 다음에 멀록들이 나오면은 하고. 근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쓰다가 나오면 쓰면 되지 않나? 그죠? 이거 사. 이게 더 좋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소금 왜 사야 돼? 체력 되게 조금 주는데.
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소금 살걸. 그럼 이거 올라갈 텐데. 그러게, 소금 살걸 그랬네. 아니 결국 팔 거잖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붙여서 의미가 있냐 싶은 거지. 이 체력을 붙여봤자 팔 텐데. 피 유지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바꿀 텐데. 근데 아까 삼성 업을 했을 때는 소금 사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아니 소금을 사도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얘를 한 몇 턴 쓸 텐데.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팔려면은 8턴에 이제 팔면서 이제 멀록을 갖고 오는 거라. 아, 8턴이 아니고 6턴에. 근데 얘는 3턴에 나왔잖아. 한 3턴 쓰잖아. 4턴도 쓸 수 있고. 도발도 달려 있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비. 새로운 하수인들을.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거 팔까? 다음에 업해야 되니까 해적 있으니까 하나 사고. 필요한 장비라도 있어? 바꾸고 싶은 게 없는데? 이거 바꿔봤자 의미가 없잖아. 얘 공격력 올라가는데. 이렇게 갈게요. 이대로. 아! 판, 맞네? 팔면 멀록 나오잖아. 죄송 죄송.
맞네. 죄송. 가수인들이 제 몫을 겉돋기 해냈군요. 비송곳니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걸 팔아야겠죠? 잘 붙었다. 되게 세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업.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업한다고? 자동 시스템이니까?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일단 이거 가고 다음 턴에 하죠. 지금 얘가 있으니까 그냥 업한 게 난 것 같아서 했거든요. 자동으로 세지니까. 다음에 이게 좋긴 좋은데 건트를 빌게요. 너도 업했네. 자를가. 오케이 이겼다. 이거 나왔네. 이제 팔고 자. 하고 이거를 나중에 붙여주는 게 낫겠지? 사고 팔고 깔고 다 팔자.
허투를 빌게요. 아, 동물한테 줬어야 됐네. 동물한테 줬으면 살았잖아. 아, 동물한테 줬으면 살았네. 애매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 이거 팔. 아, 이것도 팔아. 지금 필요 없잖아. 합체. 얘도 할까? 의미 없지 않나? 네 운을 계속 시험하는구나, 작은 지느러미야.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네 운을 계속 시험하는구나, 작은 지느러미야. 밖에라. 당신에게 미소 짓기야.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오케이, 두 마리.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 합치면 안 되잖아.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안 깔았네. 얼룩이 이거 하나 사. 독성 발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때 필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쉬는데?
나 1.5% 이긴 적도 있다.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뭐를 할까? 소금 중에 하나 친해자. 아, 이거 황금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모으자. 모으고 리본 모으고 그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해적은 이런 걸 쥐약 아니야?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만.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불안?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필요 없잖아. 해적이니까 이거 갖고 있어. 어차피 리본 자리 여기 리본 자리 빼줘야잖아. 그쵸? 리본 자리 빼줘야 되니까 이거 실컷 할게요. 해적이라서 긁는 거 없겠지? 이거 그 뭐지? 해조디아 같은데? 해조디아도 아니네. 이렇게 할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죽인 다음에 리본 가져가자. 토니는 이거 작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땄죠 이거? 찌꺼기가 두 개씩 나와야 되는데 그치? 리본 뺄게요. 업할 필요 없지 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할 필요 없겠지? 리본이나 찾자. 필요 없잖아 지금은.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무주 왜요? 아 무주로? 근데 7분의 1 아니야? 무주는? 멀록 보니까 무지도 지금 샀다 팔면 멀록 나오니까 맞네. 룡족, 룡족이면 이거 도발도 있고 구울 사면 되지 않나? 용족 6에다가 딱 날리는데 나왔네.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운명과 행운. 하나 팔까? 하나 팔면 되잖아, 굴. 하나 팔자 이거. 보고한다고? 그럼 죽어. 팔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터뜨리고 바르려고 했지. 아니 불 뿜는 게 너무 이렇게 잘했어. 얘 천보는 없애고 내 천보 있으면은 여기까지 죽었지. 여기까지 죽고 얘가 바로 죽으면서 이게 확 두 번 돌면서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발리잖아. 그러면 전투 요원 여섯 개 처리할 수 있어 얘가.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좋아요? 동굴 날개? 돌풍 날개? 가시 멧돼지 정량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3턴만 한다는데? 좀 이건 리메이크를 해야 돼. 그치?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예전엔 잔악 모두에게도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지만 씀씀이는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땅굴을 팠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다음 턴에 팔고 업이죠. 메카, 디몬, 바라츠. 첨보나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투사. 읽고 가져오면 너무 사기지. 이게 이거구나. 1렙. 이게 1렙이에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다릴은 지금 사는 타이밍이라 또 쳐맞아야겠네. 까맷 팔고 사고 상점 좋다고. 이거 상점 좋아도 삼성 받아야지.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 이 하수인들이 077 찾다 보니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잘 뽑았다. 메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멧돼지 팔아서 또 이거 붙인 것 같아요. 오. 절단자. 절단자 가고 절단자의 아 씨. 아씨. 첨부가 하나 나와 주면 좋긴 한데. 이건 아니잖아. 크린썸이 안 터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살 게 없다. 너무 약한데? 첨보 하나만 다음 턴에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아, 안 아프게만 때려 제발 부탁이야. 아, 다행이다.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사발해.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빛의 정령? 어, 요거? 사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더 좋은 게 있었네. 어차피 세 마리 죽어야 돼서
전투를 빌게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짓거기. 업하고 짓거기. 얘도 좋은데. 세 마리. 빠지지기 다음 턴에 나와준다고? 빠지지? 빠지는 거지? 없는데 빠지지? 천부질풍? 건투를 빌게요. 이러지 말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다. 이러지 말아요. 또 나왔어 저거. 예. 뭐야, 뭐가야 돼 이거? 주전자? 주전자죠. 주전자. 사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매연? 매연은 사야지. 살 건 사.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하나 더 돌릴 수 있지 않나? 일단 이거 사. 찌꺼기.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찌꺼기, 찌꺼기. 그린썸.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플럭을 멋있게 멋있는데 플럭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때려주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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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령 군단, 정령 군단 앞에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이번 한 판은 맞아줘, 맞아줘. 정령 군단. 오케이, 저거 때려줬고.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아하, 까비. 이겨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반반 싸움 이겨주지 죠. 복수도 잘 터뜨리고 이것도 이기고 하기 힘들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사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르거스가 한번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과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어디다 바를까? 얘랑 사자.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이기네? 첫 혈석! 첫 혈석 받았어요, 첫 혈석. 오케이, 찌꺼기 갈앗. 오케이, 버티고 갈앗. 오케이, 죽고. 오케이, 버티고 갈앗. 오케이, 버티고 갈앗. 버티고. 오케이, 버티고 갈앗. 오케이, 사트나 뽑았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업해야지 않나? 업해야지 않아요? 아, 해골이네. 이거는 아니야. 어, 이거 있네. 사노키. 사노키? 사노면 약해지잖아. 근데 이거 타 먹어야 하거든. 사노키. 얘도 버려야 될 수도 있어. 얘네한테 주자. 그린섬까지 이거까지는 해먹고, 그 다음 그린섬하고 얘를 팔까? 얘를 팔자. 도발이 좋거든? 얘랑 얘를 팔자. 아니면 얘를 팔든가. 아무튼 그린섬은 1순위. 2순위가 얘인지 얘인지 모르겠는데.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못할 것 같은데 많이. 못하네. 에이씨, 이거 하길 잘했네. 똑같네. 여기서 요거 나오면, 정령 나오면, 여기서도 정령 나오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돌리고 팔고 내고 사고. 얘 뺄까? 빼자. 오케이. 중화합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나중에 독 붙이고 팔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직 보이지 않나?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골드해 보세요. 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너 일로 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불안? 불안 사서 뭐해? 황금자? 불안 사요? 도발? 도발 하나 할까? 이걸 팔게요. 이거 독이니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치과가 너무 없지. 건트를 빌게요. 족 같은 덱이네. 이런 데 때려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긴 거 같은데? 봐봐. 봐봐 좋잖아. 18이었으면 못 잡았죠. 반반이었는데 내가 이겼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용족. 이제 기용을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너무 잘 커서. 이거 팔자. 팔고 얘도 팔자. 독은 좋으니까 두 개 팔고 팔고 이것도 얼리자. 잘하고 계십니다요. 지금 용이 깡패라. 오케이. 나부터. 아니 나부터 때리면 안 돼. 다시 잡네. 그래도 이기겠지? 얘를 앞에다 놨어야 됐어. 얘를 그래서 얘가 앞에다 안 놔서 파이리한테 깎였어. 파이리를 생각했어야 됐어.
빗정령을 뽑은 것 치고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짓거기를 두 개, 세 개 기용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기계. 플러기를 아까 했으니까 이거 하자. 또 해? 야수도 있고 악마만 없네. 뚜벅신이 배우면 개사기인데? 나 뚜벅신이 한 번도 안 해봤어. 다음에 뚜벅신이 해봐야겠다. 제가 가장 아끼던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게 맞나? 짓거기. 근데 짓거기가 나오면 다음 턴에 굳이 센 거 살 필요가 없고 이게 2성짜리 파워라서 그냥 이거 갖고 가고 다음에 롤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엘릭스 딕이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 정복주의자네요. 봐봐, 1, 2의 2일. 1, 2의 2일이야 이제. 2, 3. 개세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좋은데? 같은 의미로 내 1렙 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얼릴까? 좋은데? 얼리자. 이것도 좋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이성의 하수도쥐 골렘. 골렘도 대동소이야. 체력 1차이밖에 안 나. 그거 말고는 없어. 허화골하고 하수도쥐. 허화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하수도쥐. 요거죠. 다음에 두 개 사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오오오오오 삐삐네. 삐삐에 세트면은 괜찮지. 삐삐 얘가 이걸 붙여줄 수도 있고 업하자고. 이게 맞아. 붙여줘. 알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아군이지? 25%야. 25%.
그러면 1, 1, 1이 돼. 25%. 그러면 2, 4. 그리고 올라가면은 4, 4, 4, 5. 이대로 계속 민초? 1피가 되죠. 25%의 매직. 이제 알았어요? 삐삐가 정답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얘만 잡아. 삐삐 매직. 삐삐를 골랐을 때 결과가 안 좋은 적이 없었어. 와우. 근데 얘가 너무 좋은데? 시궁지. 근데 얘는 궁극적으로 세지는 것도 아니잖아. 시궁지가 좋지. 시궁지 가자. 와. 미쳤다. 시궁지 매직. 예스. 삐삐. 아 삐삐 이거 생명력 2는 해줘야지 않나? 조건 좀 까다로운데? 체력 2로 하고 2로 하고 2 붙여주는 게 삐삐. 아니면 종족이라도 달아주든가. 그지? 용족으로 해주든가. 용이 폴리모프한 걸로. 그러면 이제 1, 1 붙여줘도 그냥 쓰겠어. 그 소금꾸대기, 소금꾸대기라고 생각하고. 이거 소금비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수입해. 왜 밀수를 해? 잘하셨어요. 어? 계속 압박하시죠. 업할까? 이거 붙이고 두 개 팔면 업이잖아. 어? 업했네? 나도 업할래. 나도 할 거야. 이거 줄이면은 또 4분의 1 되죠? 아! 4분의 1 삐삐야. 안 사고 업이 맞다고? 안 사고 업이었으면은 하나 사고 리롤인데 이게 더 좋지. 여기 있는 거 찌꺼기 팔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용 뭘로 키우게요? 이렇게 개체수를 줄여서 용종한테 들어가게. 넌 네 용은 허약하네. 어? 얘는 미래가 있구나. 일단 안 맞아 난. 요거 너무 좋죠. 요거 하나 그냥 깔아놔도 좋거든? 사자. 시궁지를 하나 살까? 그냥 이거 센 거. 근데 여기서 사지 말고 좀 지켜볼까요? 여기도 지금 센데 나?
방향성을 지금 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사 몰라. 얘는 안 와. 안 해. 어때? 얘는 안 하는 거. 업하고 할 거니까 올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나 업할 건데. 세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계산해보세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리고 삐삐가 줘가지고 살았어. 또 이거 체력이 많아. 오케이. 아, 짓거기. 이거 깔 걸 그랬네? 6일?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다음에 업하면은 할 거 없는데, 그치? 붙일 걸.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아, 붙일까? 개 같은데? 이거 왜 샀지? 미친놈이? 지금은 붙일 필요도 없어. 또 빌어먹을 삐삐 좀 쳐내? 지금 삐삐가 몇 개로 붙여줬는데. 붙이지 말자. 지금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자리가 다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다 이거 중매 삐삐 사서 이렇게 얘가 커진 거예요. 일성짜리가 증식자이로 치라고? 아깝잖아. 근데 5성 갔으면은 기계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잖아. 야슈로 간다는 거잖아, 그치? 엄마고 되살리는 방울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까비. 근데 얘는 끝까지 갈 거니까 안 깔아서 아무튼 이득. 근데 다 미래를 보는데 난 미래가 없네. 그 대신 좀 세게 때려야겠다. 난 미래 없으니까 좀 세게 때리고 다닐래. 정령 갖고 싶은 거 없죠. 필요 없죠. 기계. 어, 불황 맞아? 불황 아닌 거 같죠? 불황 아닌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좋은 거 같은데? 기통이? 세트? 아싸,
징. 난 도발 있어서 절대 안 죽는다고. 삐요. 허. 2턴만 넘겨. 2턴만 버텨. 2턴만. 오케이. 2턴만 버텨. 다음에 찌꺼기. 찌꺼기. 아. 아, 체력. 이제 많아졌죠. 얘네가 더 많아졌죠.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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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때려. 오케이. 죽었고 내 차례. 또 찌꺼기. 찌꺼기. 널 하이에나 형에 처한다. 찌꺼기. 자 지금 쎄죠? 쎈데 뭐 해야 되냐? 아 이게 반사 로봇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업할까? 이거 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아 뽀삐래. 삐삐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삐삐가 없으니까 좀 횡해. 액션이 이거 하면은 사고 황금 만들고 사고 황금에서 두 개 나오니까 2코스트 3코스트 3코스트 추가로 들여서 발견이네. 그치 3코스트 들여가지고 하나 발견. 좋은건가? 분명 이게 제 쓰일 거예요. 발견을 하잖아 육성은. 오메가 두 개네? 잠깐만. 용족, 정령, 기계, 기계. 기계. 아, 얘 죽이면 안 돼. 지금 죽이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제 죽겠네. 아, 진짜. 그만해. 아. 천보형에 처한다. 돌아오셨군요. 방금 어떤가요? 기계. 살 거 없죠? 아, 난 천보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없나? 그거? 흰둥이? 흰둥이가 필요하다. 이거 좋아? 굳이? 사나?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지금 바를 수는 없잖아. 지금 내가 기계 아니면은 야수로 갈 수 있는데 야수나 기계의 핵심 기물이 안 나와. 근데 천멀은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인데 그걸 미리 사놓는다? 사실 이것도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이거든. 얘, 얘 빨로 버티고 있는 건데. 아, 이거 왜 까, 그걸. 할 거면 잡든가, 오케이.
그럼 린정. 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린정하겠습니다. 얘도 잡지? 이겼네요. 넌 찌꺼기 버프 없지? 누구 집엔 찌꺼기 버프 없지? 피 1차이로 이겼네. 우리 토큰한텐 고추장 먹여서 싸운단다. 하, 이것도 2스텝인데 진짜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진짜로. 잠깐만. 나 뭐야? 가지? 괜찮은 거 많거든? 이거 할까? 이거.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알. 리븐을 지금 사면서 황금을 노린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야. 히뚜라.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찌꺼기 완성. 아 근데 그 흔한 개도 안 나오네? 이 사바나? 이거 팔자. 올릴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리븐데어가 잡혀서 죽었네. 영능 날먹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거 독성 채워주는 거 하나 찾고 요거 하나? 어차피 이거 센 놈들 요걸로 잡아야 되거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도발 채워? 얘 팔고 도발 채우고. 근데 어차피 못 쏘잖아. 근데 쏘는 게 의미가 없어. 이 팔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알? 알은 공격을 못하잖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근데 0%는? 오케이 오케이. 첨보를 뒤에다 놔야 되는데. 아니 그 도발하고 도발하고 얘를 뒤에다 놔야 되는데 앞에다 놔가지고 찌꺼기가 못했네. 찌꺼기부터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몰라.
배팅? 막판입니다. 뭘로? 나는 야수 없어서 잔다이스 안 해요. 자락사스. 자락사스 한번 하자. 자락사스는 그게 중요해요. 체력 늘려주는 마귀. 체력 늘려주는 마귀를 찾아봅시다. 심청맨 살 필요 있죠. 샀는데 다음 턴에 롤에서 악마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나간다. 그러시던가? 나가버리면 돼. 난 점수 신경도 안 써. 패배 100% 안 봐도 되죠. 레벨 니가 내 왜 형님이냐? 어? 침착맨이 보였는데 얼핏? 그죠 이쪽에? 그렇지. 일단 요거를 사서 붙이고 다음에 사는 게 맞지 않아? 왜냐면 영능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얼려야 돼? 얼리면 얘를 악마를 못하는데? 안 얼려도 돼.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침착맨 악마를 해주지. 다음에 협박에서 너 친구 데려와라 해서 악마랑 같이 나오게 해야 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렇지. 이거지. 이건 아니지 않음. 더 좋은 친구. 원소 안량 문추 두 인프. 이렇게 무조건 나 배치 이렇게 할 거야. 멋있으니까. 안량 문추로. 트를 빌게요. 좁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붙으면 전장 재밌죠. 이렇게 붙으면 전장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다음에 6, 7 올리고 피해 경로. 악마가 나온다면 사고 경로. 잡가니우스. 삼성에서 잡가니우스가 나오고 문추에서 나오는 찌꺼기 두 명. 문과 추예요.
얘는 원담. 원담. 아, 아직 전투에 데려올 때는 아니야. 오 여기? 어 나쁘지 않아. 여기에 붙었으면 이긴 거죠? 어. 하고 오오 원이야 원담과 원담에 타라. 원담 원이 원상 크로스 합체 원소 삼박자맨으로 변신. 사성에 좋은 거 거대 브랑마? 근데 짭가니우스를 찾는 게 나았을지도? 오성으로 허기진 우르줄까지 보는 거 어때요? 내 욕심인가? 거기까지 보고 있는 멀리 보고 있는 건 나뿐인가? 침착맨의 특징. 아프면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 치명적인 단점. 오 잘 붙었어. 근데 이게 안 터져가지고. 그렇지 말하면 되지. 말하는 대로 비겼다. 오케이. 말하는 대로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한 번 더 해? 아, 한 번 더 해?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사발해. 아프면 강해질 수 없어 난. 오케이. 여기서 하나 사고 업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 살까? 끝까지 찾을까? 너무 구린데? 오케이. 이거 한번 쉴까? 너무 좋거든. 짓거기가 나오는 게. 영나 한번 쉬자. 헤어도 있고. 팔구하기? 아 얘가 또 강해지니까. 여기서 4개 붙이는 거보다 여기서 찌꺼기 2개 나와서 2 붙여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페어의 2점도 가져가면서 갑자기 또 세졌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야 건드리지 마라잉. 우르즈? 우르즈를 할까요? 우르즈를? 또 한 번 쇼. 근데 합치면 얘가 약해지는데?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얘 팔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고추 사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5호를 먼저 죽이자고? 아니요. 도발이 뚫리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그 전에 생존하니까 얘한테 붙여주는 게 낫죠. 그리고 도발이 성장하기 전에 빨리 커져 있어야 돼. 커져 있어야 돼. 공군 제일 왼쪽? 아니지. 공군 왼쪽 있으면 얘가 앞으로 가지. 그래서 13한테 붙여줄 수가 있지. 얘가. 아니지. 이걸 이렇게 할까? 분명 이게 제 두 개. 다섯 개. 자리. 자리 하나 더 만들려면. 안 나오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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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이렇게 약하냐? 칼렉 찾았구나. 쥐죠. 아,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두 개 손에, 두 개 손에. 잘하셨어요. 사창맨? 사창맨가? 예언자? 이거 예언자 찾아야 된다고 봅니까? 나는 아니올시다. 통통이? 아, 이거 너무 악마가 없는데? 통통이까지 가면? 근데 통통이 나쁘지 않아 지금. 통통이 지금 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얼릴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자. 뭐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악마? 죽을까? 얼굴하고? 얼굴 필요 없어. 얘가 메인이 아니야. 자리 없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케이. 오, 나랑 비슷하네. 얘는 찾았네. 걸어서. 아, 불공평해. 난 침착맨 빨로. 오, 아싸.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하나 나왔다. 하나. 하나. 하나 나왔다. 하나. 에이씨. 이거 업해도 될 것 같죠? 왜냐면 우르질도 나오고. 빼자. 빼고 요거는 그냥 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애매한데? 얘 빼야 되겠는데? 얘를 앞으로 하라고? 그럼 이걸 못 크잖아. 근데 이게 더 먼저니까, 그치?
왜 이렇게 약해? 그리고 얘가 자꾸 쏴가지고 죽여. 전투를 못하게. 뒤져 그냥 너. 아. 슈팅차네, 슈팅차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악마. 짓거기를 찾아봅시다. 짓거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 짓거기는 그래도 아니잖아. 5성까지 왔는데. 어? 말가니스로 침착맨 키우기? 말가니스 두 개 팔까? 별로 기대도 안 된다 얘네. 일단 이건 맞거든요. 아 얘도 점점 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얘로 안 나올 것 같아. 얘를 팔아야 되는데 찌꺼기 두 개는 있어야지. 차네.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자 이렇게 가자. 이게 더 악마다워. 이게 악마다워. 조심하세요. 있는 거 키워서 황금 만들어서 박쥐 찾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짓거기는 왜 남기냐고? 예? 안녕 문춘데. 짓거기 있으면 얘가 좋잖아요. 얘는 엄청 찼네. 얘 혼자 남겼으면 찾았을까 나도. 드디어 상대다운 상대 조조를 만났구만. 합치자 하나. 와우.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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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되지. 아이고.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구나. 악마. 이게 맞았어. 우르줄은 예언자한테 찾지 마. 예언자 진짜 구데기인 거 같아. 사복수가 말이 안 돼.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갇혀놓고 찌꺼기 만드는 거 아니면. 어? 이 자식도 좀 하는데? 하지만 거대한 불악마가 우리가 좀 더 세고 우르질도 이제 막 크고 침착맨을 잘 키웠네 저쪽은. 정상에서 보자.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악마 찾기.
와우. 와우. 두 개 팔자. 거대 불황마? 아이, 그 거대 불황마는 큰 것도 아니야. 크, 여기서 안 나오네. 와우. 룡족. 내가 먼저 때린다면? 이제 순서대로 해도 되거든? 용족인데 업을 하나 해가지고 해골을 발견 안 했겠지? 먼저 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예, 끝으로 한번 보자고요. 굴 천보냐? 좋아요. 반방인데? 최악이네. 최악이야. 적다이가 오른쪽 비겼다. 쟤는 성장하는데 되게 키울만 나겠네. 나 해골.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 업할 필요 없잖아.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라리나, 라리나, 라리나 못 찾게. 아니면 황금 긁게. 라리나 통제. 신종플루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년 구독 감사합니다. 전투요원이 예 4개. 그거 찾긴 찾아야겠는데? 황금 만들거나 구호를.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얘는 구호를 필요 없고. 어? 얘한테 죽었네? 미친 듯이 키웠나 보다. 얘 악마거든? 그냥 악마 깡으로 잡은 것 같은데? 용족이라서 독을 좀 몇 개 집어넣거나? 정말 뜨거운데요? 12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흉합체? 흉합체는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로 가서 악마 이거 긁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흉 있는 것 같아. 먼저 이거 쳐보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영령? 영령 별로 의미가 없어 이제. 아닌데. 이거 천보만 두르면은 이기겠는데요? 근데 얘가 구호를 넣을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육성에 독 비스트도 없어가지고 독도 없는데 건너뛰자. 맥스나 없어. 박쥐도 의미 없고. 얘도 지금 늦었죠.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순 맞아. 이름 졌어. 독으로 하나 잡았으면 얘 하고 비겼는데 또 살았네. 구호를 넣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아 이건 강화하고 싶은데 얘는 지금 그때 강화로 될. 근데 강화도 해야 되거든. 이거 지금 이거 피 달아도 되죠. 아르거스? 아 여기다가? 맞네. 그럼 얘가 때려도 살고. 얘랑 얘한테 아르거스. 아 이걸 또 했네. 아. 이런 걸 집어넣어서 점점 약해지게 만들고 있긴 한데. 왜 지가 지를 약하게 만들지?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다시 풀겠지? 혈석으로 붙일까? 오케이.
하는 게 좋겠군요. 아르고스까지 할 필요 있어?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포자를 뒤로 뺐어야 되는데. 이러면 똑같고. 아이씨, 그런 것들. 오케이. 50%까지 올라왔어. 이걸 왜 안 버리지? 아, 참. 그러니까 첨보를 막을 방법은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많은데 나 이제 첨보만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하는데 얘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9을 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뒤로 빼든가. 근데 확실한 건 포자가 나 죽더라도 그지? 죽을 가능성이 있어도 포자가 나. 잘하고 계십니다요. 골 뺐네. 여기 쳤으면 비겼는데. 1등을 못할까요? 뭐 하자가 있나? 2등 콩콩 콩콩삼 콩. 응, 이거 뭐지? 나 아까 했던 거지? 0031. 나 이제 7천 가까이 된다. 나 순방기계 별로 안 좋은데 1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기물이 되게 잘 나와. 오늘은 기물이 좀 잘 나와서 고민할 그 각이 별로 없었어. 뇌절 타이밍이 없었달까? 저 이제 갈 거예요. 제가 이게 여기가 좁으면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캠을 좀 줄일까?
그럼 얘가 나오네. 얘가 너무 싫은데. 아, 이걸 잘라? 누텔라 내는밤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는데? 내가? 이 벽을 안 보이게 치우면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 옆에 벽이 안 보이게. 이 벽 때문에 답답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옆에 이거를 가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뭐 무슨 휴대폰 비율로 18대 9 비율로 하면은 이런 거 만약에 뭐 하스스톤 할 때도 옆에다가 이거 채팅창을 띄울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 해상도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휴대폰 같이 길쭉하게. 풍영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휴대폰으로 볼 때 꽉 차 보이는 거예요. 그 저 민키 언제 데려가요? 아니 작업실 구할 때까지 제가 맡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 보낸 게 서운한 거예요, 민기.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제가 내일 촬영하다가 중간에 휴대폰으로 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킬 수도 있습니다. 풍영 작업실 날짜 잡았어요. 방문 날짜. 11월 11월로 잡았습니다. 그럼 안녕.